여러분, 이렇게 뵙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설날이 오는데 황금대지회를 맞이해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이춘희 세종시장님, 그리고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님,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, 시도지사님들과 국책연구기관 대표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국가 균형발전 15주년 기념식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. 올해는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됩니다. 벌써 10주기가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입니다. 그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기업도시를 만들고 행정수도를 만드는 일을 같이 했는데 행정수도로서는 아니지만 거의 정부기관의 4분의 3 가까이가 이 세종시에 모여 이제 오게 됩니다. 그리고 국토연구원에서 아까 원장님이 나오셨던데 예, 국회가 용역을 줘서 세종시에 세종시 국회의사당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그걸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십니다. 좋은 연구 결과를 잘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. 또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갑니다. 10억 정도 설계비가 반영이 돼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제 의사당을 여기다 짓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그 행자부 건물을 지을 적에 그때 같이 함께 짓는 것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사실상으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잘 갖춰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 지난번에 혁신도시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그 후에 생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기관들을 어떻게 이전을 할 것인가를 그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시작을 하는 영역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영역 결과가 나오면 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해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그냥 이 평면적인 것이 아니고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과밀화된 그 경제력, 행정력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하는 함께 사는 포용 국가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자치분권을 더 확대하고 지방재정을 더 확충해서 현재 2대 8로 되어 있는 그 세금을 7대 3으로 균형 있게 하는 작업을 2022년까지 하겠다는 것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이고 그걸 시행을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함께하는 그런 균형발전을 해나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저희 당에서도 이걸 뒷받침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15주년 기념 행사를 갖게 된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